복음 전도에 대한 모든 것, 요나의 전도. 구약의 대표적인 전도자로 꼽히는 요나. 그의 전도 여정이 담긴 요나서를 성경적 연구와 신학적 연구, 역사적 연구까지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전도 속에 담겨있는 복음 전도의 원리를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적 지침도 제안합니다. 동시에 복음 전도자의 바른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독자 스스로 찾도록 안내합니다. 요나서를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주원침례교회 김주원 목사는 이 책을 통해 요나서에 담긴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길 희망했습니다. 이 책이 복음 전도 현장 속에서 복음 전도의 원리들을 좀 더 잘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나가 이해가 되면서 오늘의 우리의 전도자의 모습도 요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복음 전도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의술을 가지고 섬에 찾아간 의사 이야기, 낙도행전,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모이촌 섬들을 방문하며 의료선교를 6년째 이어온 탑팀 재활 의학과 박정욱 원장의 삶이 담겼습니다. 의학도 시절 급성대량 출혈 등 어려웠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오지의 낙도를 섬겨야겠다 결심한 박 원장. 이후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섬들을 찾아 사람들을 만나며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가 다녔던 수많은 섬에서 피어난 섬김과 사랑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도전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 원장은 자신이 의료라는 좋은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계획과 사랑에 함께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며 책을 통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를 목격하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